오늘은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하나 마이크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며 이수 페타티스 주목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은 상승장 전망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고학권장 예상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고학권장 예상하면서 슈프리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어느덧 2460포인트 선입니다. 아, 2640포인트 선입니다. 자,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증시가 신저가를 기록하던 올해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웠지만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대중들이 한쪽 방향을 보면은요,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가게 된 경향이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번 증시 하락이 기회였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면 저는 예스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을 좀 매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증시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300에서 작년, 지작년의 모습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열광을 했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지금 사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다면은 지금이 꼭 꼭지인가? 그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금리 동결이 이제 6월달 FOMC에서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 또한 미국에서도 AMD,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빅테크 종목들이 저는 줄줄이 신고가를 역사적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다. 왜냐? 미국 주식들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반도체 관련주나 여러 가지 2차전지 또한 이제 성장주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오를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흐름 예상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변동성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번 주는 좀 많죠. 우선은 FOMC 회의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소매 판매 지수 경기 지표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좀 변동성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 어느 정도 지난주에 이런 이벤트에 의한 주가에 선반영된 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특히 S&P 500 지수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작년에 어떤 저점 대비해서도 거의 20% 이상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약간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 게 어떤 유동성 장세에 의한 주가의 상승이지 어떤 펀드멘탈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경계감도 이 주식 과열에 의한 경계감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벤트가 가까워지면서 변동성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이벤트 결과에 의한 FMC를 위주로 한 이벤트 결과가 방향이 어떤 방에 나오든 해소됐을 때는 주가에 대한 어떤 정상화 과정은 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그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현재 우상향 방향 쪽으로 지금 시장이 좀 미국이 기술주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식 비중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우상향의 증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 말씀드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최소한 40에서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한 두 달 전부터 뭐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간다라고 좀 조언을 좀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협력사죠. 하나마이크론 천억 규모의 설비 임대를 또 논의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챗GPT라든지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요. 반도체 업황도 이제 바닥을 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가 이제 미세화가 더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나 후공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후공정, 전공정보다. 왜냐하면 미세화가 되니까 후공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서도 후공정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하나마이크론이 입지적인 기업이고요. 또한 이제 SK하이닉스에 인수될 가능성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된다면 뭐 더 크게 오를 수가 있을 것이라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저의 오픈 채팅방이죠.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더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하나마이크론 관심 정보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상승폭이 컸지만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이스페타시스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제 오르는 부분 같은 경우가 약간의 어떤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오른 감은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 어떤 오르는 모멘텀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AI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AI 관련주들 중에서 뭐 AI 쪽에서의 특화되면서 주가 그 실적이 잡히는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이 MAP이 이 멀티 레이어 보드 같은 이 PCB 쪽에서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AI 기업들이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죠. 특히 이제 AI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 미국의 AI 기업 위주로의 그 수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 PCB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기업들과의 어떤 고객에 대한 협업이나 그리고 이 관계를 잘 유지했던 게 바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로 어떤 주가를 보는 것보다도 이스페타시스의 그 업력 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최근 주가 오르는 부분은 이 타당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MLB 기업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떤 PCB, MLB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스페타시스를 가장 큰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